안녕하세요, 박대산입니다. 오늘은 한번 비행기를 종이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게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길게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길게 절반으로 접어주셨으면 펴주시고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신 다음에 양쪽 이렇게 삼각형을 연속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세번 연속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접어주셨죠?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셨으면 이제 여기 8cm를 재가지고 8cm로 우선 표시를 해주세요. 8cm를 표시해주셨으면 그 정도까지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두 쪽 다 접어주세요. 양옆으로 이렇게 두 쪽 다 접어주시면 끝부분을 접고 밑으로 내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내려 접어주시면 펴주시고요. 이제 이걸 접으면서 콩코더 모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있으면 날개를 이렇게 양쪽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양쪽 다 접어줬으면 꼭지점이 남지 이 꼭지점을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양쪽 다 올려 접어주셨으면 코코드 비행기 완성입니다. 이렇게 코코드 비행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슈.